이런 사조들은 이제 천간이 지지를 다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 세력이나 이런 거 갖고 풀라고 하면 힘들어. 안 풀려. 이 사조 이런 사조들은 이제 되게 상법으로 푸는 거예요, 상법.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푸는 것도 있지만 상법으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식신생재격투다 이게. 이건 세력 이거를 세력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굳이 한다면 이제 천간이 지지를 지배한다고 봐가지고 이런 경우는 저뭐 목화세, 금수세 꼭 이렇게 세력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은 경우는 우선 식신생재격이다 이렇게 보면. 왜냐면 식상이 재를 생하잖아. 그렇죠? 그래, 식신생재격이야. 이런 거는 이 유금이나 이금 있죠, 이 유금. 이 유금에는 이 시체나 환자의 상이 있어, 환자. 시체나 환자의 상이 있으니까 이 화생토니까 이제 토가 식신이 됐을 때, 토가 이 식신이 됐을 때는 식신은 뭐예요? 음식이잖아, 음식. 그렇죠? 식신은 음식이야, 음식. 요 환자를 진유합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 토생 금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강해져? 진유합을 하면 누가 강해져? 금이 강해지. 왜? 토생금 받았으니까. 그러면 환자가 토의 생을 받아서 강해졌죠. 그럼 환자가 강해졌다는 얘기는 뭐야? 병이 나았다는 얘기야. 병이 나았다는 얘기. 그래서 환자를 뭐로? 음식으로 환자를 치료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것들이 전형적인 한의사 사주예요. 한의사 사주. 그리고 시주에 이건 뭐예요? 비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궁의의 상 있잖아. 궁의의 상. 궁의의 상 공부했죠. 그리고 연주를 봤을 때 연주는 궁의로 봤을 때 뭐예요? 다리라고 그랬잖아. 다리의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 시주는 내 몸에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얼굴 뭐 이런 것도 되지만 그팔손뭐손뭐 이런 팔손 이런 상이 있어. 이 시주에는. 그래서 궁의의 상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항상. 그러니까 앞에 그 기초에서 배운 궁의의 상, 갑의 상, 을의 상, 뭐 천간의 상, 지지의 상뭐 이런 거다 공부했죠. 육친의 상.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이제 사주를 풀때그 응용이 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정유라는 것은 화로서 뭐를 여기 환자를 다루는데 손으로 환자의 맥을 짚는 상이 있는 거야. 왜? 손이니까 손. 손발로 이 환자의 맥을 짚는 상이 있는 거야, 정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은 상법으로 풀어야지 다른 걸로 뭐 풀라고 하면 잘안 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기 신진합 물론 수로 변하지만 어쨌든 이게 환자의 상이 있으면 같은 금이니까 이것도 환자의 상이 있는 거죠. 신진합에도 어쨌든 토생금이 되는 거야. 환자를 화로서 환자를 다스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보면 그 화가 유금을 이렇게 제압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진토가 없었다고 그러면 탕약이 없죠. 탕약이 없는데 화로서 환자를 다루죠. 이런 사람들은 한의가 아니면 양의도 되는 거예요. 양의도. 그러니까 같은 의사인데 탕약이 있으면 한의고 탕약이 없으면 양의야, 양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주 풀다 보면 간호사라든가 어떤 약방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는 사람들 있죠. 약사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주에 보면 꼭 환자의 상이 있어.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는. 화가 유금을 이렇게 극하는 그런 사주에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이런 것들은 갖고 있다가 이런 사주들은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비슷하게 나오면 그걸 써먹어야 돼. 왜? 상법이니까. 상법으로 써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맞아요. 화가 토를 생하면 탕에게 상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천간이 하나로 이렇게 되면 세력을 따질 때는 천간이 한 세력을 다 이뤘을 때는 이 천간이 우선이야. 지지보다는 천간이 우선이기 때문에 천간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이로 가면 더 좋다. 목화운이로 가면 더 좋다. 이런 것도 천간이 뭐야? 천간은 다 양이고 지진 다 음이죠. 이럴 때는 이런 것들도 이제 양이 음을 제압해야 돼, 이런 건. 이것도 식신? 이것도 식신 생재되죠? 왜냐면 식상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식상이 이렇게 붙어 있고, 유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기유 있죠, 기유. 이 기유는 이 차량의 상이 있어요. 핸들 있죠. 차, 왜냐면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급과정 가면 이제 공부를 해. 고급과정 가면 뭘 하냐면, 이제 차량사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 사주에는 이제 차량의 상이 있어. 차량의 상이 있는데, 차량의 상에는 뭐가 있냐면, 신, 자, 진, 요, 축. 이런 것들은 다 차량의 상이 있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두 개씩 있잖아요. 사주에 진진, 자자, 요요, 뭐, 신진, 이런 게 두 개씩 이렇게 있으면 이 차량의 상이 있어. 그 다음에 역마살도 이게 역마살도 차량의 상이야. 역마살은 정통 명리에서 보는 역마살하고 수학 명리에서 보는 역마살이 다르다고 그랬죠. 역마살도 이 차량의 상이 있어. 그 다음에 인성도 차량의 상이 있어. 인성. 뭐 이외에도 뭐 갑진 진이나 진술 있죠. 진술 뭐 병술 뭐 이런 진술 이런 것들도 이 차량의 상이 있어. 차량의 상. 그래서 이런 것들니까 항상 사주는 상법. 봐야 된다고 그랬죠, 상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차량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진, 요것도 뭐야? 차량의 상이었잖아요. 신, 요것도 뭐야? 차량의 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유도, 이건 핸들이고 차야. 차의 핸들의 상이 있어. 그래서 기유에도 이 차량의 상이 있다. 그래서 식상 이 사주에서 이제 기술을 볼 때는 이 식상이나 인성 있죠 인성 이 식상이나 인성이 어디에 이 비겁에 붙어 있으면 식상이나 인성이 비겁에 붙어 있으면 손기술 발기술 몸기술이 되는 거야 이 기술이 기술로 보는 거야 이거는 이제 고급과정에 가면 이런 걸 다 공부하는데. 하여튼 기술이라는 것은 식상이나 인성이 비겁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뭐야? 기술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병화가 있는데 요 식상이 이렇게 있죠? 식상이 있으면 요건 뭐야? 비겁에 식상이 있으니까 기술이죠, 기술. 기술은 기술인데 그 밑에 뭐가 있어? 차량이 있죠.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기술이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적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금수세가 이거 강하죠? 이거는 금수세가 강하지만 목화가 금수를 제압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얘들이 다 일리 들어오죠. 신진합, 진유합 해갖고 이게 다 일리 들어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얘들은 이쪽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금수가 네 개가 아니고 두 개로만 봐. 두 개인데 두 개가 또 합쳐지면 하나로 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목화가 금수를 제압해야 돼.
그리고 물론 이제 천간이 이렇게 하나의 세력을 이루면 그 천간이 지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면 인묘를 한다든가 합쳐지면 하나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야. 이거는 세력을 잡을 때 써먹는 거야. 세력을 잡을 때.